그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막 찍었거든요. 근데 네, 그 한참 지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인생은 아름다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네네네. 아이를 아, 숨겨놓고 네, 네. 아버지가 네. 그 코믹한 그런 어떤 연출을 하면서 여기가 소용소용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아. 그 사진을 보는데 되게 고마웠어요. 막 어떻게 웃겨주던가요? 막 이렇게 작다리 짓던가요? 그 정글의 법칙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표정 같은 거 했잖아요. 네네. 막 손바닥을 부벼가면서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제 타이즈를 신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지금 봤더니 그 노력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잃은 거겠죠, 그죠? 가족이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보호를 받고 또 보호를 해주다 보면 또 두 분이 또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너무 상투적이죠. 죄송합니다. 방금 얘기가 상투적입니다. 이경민 씨가 이렇게 상투적인 멘트를 하는 거는 누가 울면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뭐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알았어요. 제가 뭐 이렇게 나무가 위로를 한다지는 게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러면 나무 울리기는 많이 울렸는데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고 네. 뭐 어떻게 해야지 저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멈췄어요. 지금 그래서 멈췄어요. 아주 위로의 최상급. 최상급. 하이 퀄리티. 마음이 여리셔요. 또 두 분 못지않게 가족들 상심도 굉장히 크셨겠어요. 그럼요. 제가 보시다시피 성격이 약간 뭐 이렇게 너무 좋은데도 아니에요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임신 당시에 괜히 배도 안 나왔는데 아 미치겠다 시부모님 나도 저 어머님 저거 먹고 싶어요 막 이런 넘소리를 너무 떨었어요. 그래서 벌써 앞서 나왔어요. 앞서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대도 네네. 또 많이 하셨고 또 성원 씨 집에서는 또 첫 손 주시고 하니까 네네네. 얼마나 또 상심이 크셨겠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안 좋은 일 있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꺼내세요. 네네. 저 마음 안 좋을까 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라 그러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좋은 가족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네네. 저는 진짜 너무 예,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부모님도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평소에 전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 정성원 씨가 네. 아내 백지영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제보? 네. 아, 제보는 아니고 정말 카드요, 카드. 아, 카드?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굉장히 예쁜 카드예요. 네, 지영 씨. 사실 지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힘들었을 걸 알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번 일 이후에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졌고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서 감사해. 앞으로 2세를 갖게 되겠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누가 태어나도 우리 영원이랑 함께 있는 거야. 가만히 계세요. 뭘 하려고 하시고. 이거 진짜 서건 씨가 쓴 거예요? 어? 네? 이렇게 조리 있게 적었을 리가 없어요. 제가 편지를 몇 번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리 있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한 말이긴 한데 네, 네, 우리 네. 인터뷰할 때 신문기사 인터뷰할 때 정리 좀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장금 우리 백지혁 씨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그죠? 네. 그 참 노래 잘하는